The Insight Link Starter 2 Unit 15 The 평창 Paralympic Mascot 같이 해석해 볼게요. 자, 패럴림픽 혹시 패럴림픽 들어본 적 있어? 없지? 우리가 올림픽은 들어봤는데 패럴림픽이라는 거는 좀 생소하다. 그렇죠? 자, 패럴림픽이라는 거는 파라플라직 이게 뭐냐면 마비가 있는 환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마비가 있는 특히 이제 밑에 아래쪽에 마비가 있는 이란 의미. 그다음 거기에다가 올림픽 이란 단어가 합쳐져서 우리도 왜 단어를 줄여서 쓰는 그런 경향이 요즘 많아졌잖아. 영어에도 이렇게 두 단어를 줄여서 쓰는 표현인 거야. Paraplegic, 하체 마비가 된, 그 다음 올림픽, 그 단어가 합쳐져서 패럴림픽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 부르기로는 장애인 올림픽 대회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look at this cute bear. 자, 그림에서 나왔죠. 얘가 평창 패럴림픽 게임의 마스코트였어요. 자, 이 귀여운 곰좀 보세요. His name is 반다비. 이름은 반다비예요. 소개하고 있죠. He is the mascot of the 2018 평창 패럴림픽 윈터 게임. 자, 그는 마스코트입니다. 자, 뒤에서 여기 사실 그는 마스코트입니다 하면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 주어, 동사, 동사에 대한 설명까지 다 나온 거야. 근데 그 뒤에 붙은 거는 뭐다? 같이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는 마스코트다 하면은 우리 궁금하지. 어떤 마스코트인데? Of the 나오는데 여기서 of는 누구누구의라고 해석해 주면 되겠어. 2018년 평창 장애인 올림픽 경기의 마스코트입니다. Visitors to the games loved Bandabi. 자, 주어 한번 찾아볼게요. 문장 맨 앞에 나온 명사. 방문객들은 주어 나왔는데 바로 뒤에 동사가 나올 걸 기대했지만 동사 아니죠. To the games 이렇게 나올 경우에 to는 전치사로 쓰이는 경우. 왜냐면 뒤에 the game이라는 명사가 왔으니까 요거는 앞에 있는 비지터에 대한 설명이다. 방문객인데 어떤 방문객? 그렇죠. 그 게임으로 게임에 간 방문객들은 loved 좋아했습니다. 반다비를 동사가 이제 나온 거야. Kids and even others waiting line to take pictures with him. 자, 주어가 여러 개가 나온 거예요. 아이들, 그리고 even은 여기서는 심지어 어른들, 요거는 이제 아이와 어른들을 둘다 주어로 가지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요거를 아이들이 줄을 섰는데 심지어 어른도 썼다. 줄을 섰다라는 걸 조금 강조해주기 위해서 덧붙인 내용이에요. 주어에다가 그 다음에 동사 waited 기다렸죠. 우리가 wait in line 하면은 하나로 한 줄로 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한 줄로 섰어요. 왜한 줄로 섰어? 사진 찍으려고 걔랑 사진 찍으려고 줄을 섰대요. 그만큼 여기서 뭐지? 반다비의 인기를 알려주는 거야. Bandabi is a moon bear. 자, 반다비는 달곰, moon bear이에요. 그냥 이렇게 갑시다. Moon bears are Asian black bears. Moon bear은 어떤 거냐 하면 이제 우리가 궁금하잖아. 왜냐면 곰은 그냥 곰이라고 알고 있지. 그 자세하게 뭐곰 디테일하게 종류별로 잘 알고 있지 않으니까 moon bear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오는 건데요. Asian 하면은 아시아가 아시아잖아. 그래서 거기 N이 붙어서 아시아의라고 해요. 아시아의 블랙 베어, 흑곰입니다. 이게 거주지가 이제 아시아 쪽인가 봐. 문베리라는 거는 아시아의 흑곰입니다. They have white fur on their chest. 자, 그것의 모양이 지금 설명되고 있죠. 흰 털이 있습니다. 그들의 체스트에. 자, 체스트는 가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가슴에 흰 털이 있고요. The fur looks like a half moon. 그털 생김새가 어떻다고? 반달 모양이라고. Panda comes from Bandal. It means half moon in Korean. 자, 반달
얘 이름 뭐였어? 반다비였잖아, 그지? 자, 거기에서 반다라고 하는 것은 come from, 어디에서 왔다, 이 말이야. 우리 뭐 출신지 말할 때도 where are you from 하면 I came from Korea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반다는 반달에서 왔는데 자 반달을 모르는 외국인이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반달이 뭔지를 설명해줘요. It means 그것은 의미합니다. Half moon 반달이라고 in Korean 한국어로 in Korean 한국어로 하면 돼. 그래서 너희들도 외국인한테 이제 우리나라 말이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을 이제 설명을 할때 뭔가 소리가 외국의 우리나라 말의 단어가 외국어랑 소리는 똑같은데 의미가 다른 경우가 있잖아. 그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it means 자 그건 이런 뜻이에요. 한국어로는 이런 뜻이에요라고 설명해주기에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단락은 반다비가 무엇이고 어떤 생김새를 가진 아이인지 그리고 반다비라는 이름의 유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The moon bear is a symbol of 강원도. 자, 이 moon bear는 상징입니다. 무엇의 강원도? 강원도 알고 있죠? 저기 우리나라 오른쪽 끝부분에 있다고 끝부분에 있어요. 4학년 이상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 평창 is in 강원도. 평창은 강원도에 있죠. Koreans think the moon bear is strong and fearless. 한국인들의 생각에는 이 moon bear이 힘세고 그리고 fearless하다고 생각해요. 자, fearless라는 단어. 너희 fear이란 단어 뭐예요? 공포지, 공포. 근데 거기에 less, less란 단어를 붙이지? 그러면 무엇이 없는 이란 뜻이 돼요. 무엇이 없는. 그래서 fearless란 단어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애 형용사로 쓰인단 말이지. 그쵸? 그래서 한국인들은 문별을 힘이 아주 세고 두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It never gives up. 자, 그것은 문별을 말하는 거겠지. 문별은 절대 뭐 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Give up이 포기하다. Paralympic athletes are just like the moon bear. 이 패럴림픽에 나오는 선수들이 운동선수를 가리켜서 우리가 player이라고도 하지만 그것보다 이제 조금 더 고급스러운 표현은 바로 athlete. 패럴림픽에 나오는 선수들은 글씨가 좀안 예쁘네요. 선수들은 딱 누구 같다? 여기서도 just라고 하는 거는 딱 뭐뭐 같다. 우리말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에 문별 같다. 왜냐면은 투지가 있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그 문별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They never give up. 그들은 즉 선수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평창의 이 올림픽, 패럴림픽의 마스코트를 반다비로 한 이유가 마지막에 이제 설명되어 있죠. 왜냐면 우리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이 흑곰, 아시아계 흑곰은 힘도 세고 두려움 없는 모습. 이것이 바로 그 패럴림픽에서 이제 겨루는 운동선수의 어떤 의지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게 마지막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해석 잘 되죠? 네. 뒤에도 문제 잘 풀어보고요. 이번 단원도 잘 마무리하세요.